왜 큐리오시티는 유기화합물을 찾고 있는 걸까요? 유기화합물이란 탄소분자로 생명의 핵심 구성성분입니다. 유기화합물이 발견된다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화성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기화합물이 방사선 같은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찾을 좋은 장소로는 바로 암석층입니다. 진흙층이나 물체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은 특히 잘 보존될 수 있으며 큐리오시티의 착륙 장소인 게일 크레이터가 그러한 장소일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물이 존재했을 때 형성되었고 물은 말랐지만 남아있는 암석층은 내부에 여전히 유기화합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유기화합물을 발견한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